중앙에 뜬 공 문미라 반칙이 선언됐습니다. 인천이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. 김혜리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요. 김나래 선수가 투입됩니다. 인천이 이 경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. 김나래 헤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. 네, 추가 시간이거든요. 떨어진 공 네넴 슛 들어갑니다. 네넴 오늘 경기 추가 시간에 득점을 만들었습니다. 스코어 1대0. 인천이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 먼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이 프리킥 상황에서 네넴이 환상적인 오른발 슛으로 수원의 골망을 갈랐습니다. 인천이 지난 3라운드에서 수원에게 당했던 이 패배, 이렇게 된다면 오늘 갚아줄 수 있게 됩니다. 후반전에 최유리 선수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인천인데 마지막에 네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. 수원 일격을 맞았어요.